자, 이러면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자, 해볼게요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에이탭 네이버 에이탭 뭐야? 일단 여러분 요거는 뭐냐면은 그거예요. 그러니까 딱히 넣을 게 없으면 샵을 넣으세요. 네이버 카카오 다음 뭐다? 아니네, 구글이네. 다음에 링크 넣어야죠. 이거 클릭하면은 이 주소 나오잖아요. 복사해서 여기다 넣고, 이거 클릭하면 나오는 거 주소 여기 넣고. 자, 요거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은, 그냥 클릭하는 건 달라요. 그냥 클릭하면 바로 이동하는데,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돼요. 포커스가 움직이지 않아요. 그 다음에 저끌 때는 컨트롤 W 합니다. 제가 여러분 마우스 안 쓰고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요거는 의미가 있어요. 배우는 의미가. 자, 아, 이건 써야겠네요. 클릭은 써야 돼요. 자, 요거 이제 카카오 한번 이제 마우스 안 쓰고 해볼까요? 일단 카카오를 클릭했어요. 네, 그 다음에 카카오를 제가 컨트롤 누른 상태 클릭했다 해볼게요. 그러면은 이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업다운, 그러니까 방향키 위 아래 보시면 홈핸드 있죠? 홈핸드 옆에 페이지 업다운이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주소를 어떻게 하죠? 주소를 복사하려면은 여기를 한번 클릭하고 컨트롤 C를 눌러야 되잖아요. 그거 필요 없습니다. F6 누르면 돼요. F6. 컨트롤 C. 그 다음 얘 어떻게 끄죠? 잠깐만요. 옆으로 다시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? 여기서 그냥 바로 쓰면 되는 건데, 저 이거 주소 복사하고 볼일 없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? 끄면 되죠. 컨트롤 W. 끄는 거예요. 네. A, 탭.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도 A 이렇게 만들지 말고 A 탭으로 만드세요. 붙여넣기. 그 다음에 얘는 뭐다? 카카오 입니다를 붙여야죠. 입니다.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입니다를 요 안쪽에 쓰면 어떻게 돼요? 우리는 지금 여기만 링크를 걸고 싶죠. 근데 여러분 입니다를 안쪽에 쓰면은 안 돼요. 얘까지 링크 걸리니까 이거는 밖으로. 이해되시죠? 자,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예요? 여기 공간이 있는데도 뭐다? 줄바꿈 됐잖아요. 그러면 물론 여러분 우리가 배운 뭐다? 태생부터 디스플레이 블럭인 녀석들, DIV 뭐 섹션 뭐 아티클. 이해되시나요? 여기까지. 여기다 넣으면 얘네들 어떻게 돼요? 다 블럭이잖아요. 블럭들은 어떻게 된다? 자, 제가 보여드릴게요. DIV 아티클 섹션. 자, 여기다가 보더 해볼게요. 보더가 뭐냐면은 10픽셀, 솔리드, 레드. 보이시나요? 지금 각각 얘네들은 뭐예요? DIV 섹션 아티클은 디스플레이가 블럭이기 때문에 한 줄에 무조건 하나씩 나오죠.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글자가 섞여요, 안 섞여요? 안 섞이는, 각자 격리된 공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. 이렇게 해도. 근데 만약에 이거 못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, 여러분? 뭐 써야 돼요, 그러면? 줄바꿈 하려면? 여기다가? 진짜 BR 쓰시면 되는 거예요, 간단하게. 여기는 넣어야 될까요, 말아야 될까요? 안 넣어도 되죠. 네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